서양 언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다양합니다. 단계적으로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감각적, 본능적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 상호 존중의 인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그리고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이것입니다. 종교적인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종교적인 무조건적 사랑,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인간과 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종교적 사랑. 오, 직접 문제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우리 선아 학생의 표정 어두워요. 찬스라고 적었습니다. 아까와는 표정이 사뭇 달라요. 어떻게 된 거죠? 기억이 안 나요. 전혀. 아는데. 아, 아는데. 지금 부모님이 보고 계실 텐데. 엄마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 자, 메시지 온 거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아야, 엉뚱발랄하고 적극적인 우리 선아가 최후의 1인이 돼서 정말 감동이다. 인생에 있어 정말 골든벨이 울린 날이네. 그 울림이 오랫동안 머물길 바란다. 축하한다. 엄마의 생일에 커다란 선물이다. 엄마 전화 왔는데. 전화 왔어? 받아볼까? 네, 여보세요 어머니? 네. 여보세요? 선아야. 왜? 아, 지금 내가 일하고 있지. 정치 없어 죽겠어. 엄마 나 1등 했어. 어? 정말? 어. 어, 근데 그거를 문자로 보내라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어떻게 했어? 보냈어? 어, 그랬지. 어. 진심이야? 그러면, 어? 진심이야? 어, 진심을 보냈지. 아, 진짜? 고마워. 어. 엄마 생일 축하해. 아, 어, 고마워. 선아야, 예쁜 만큼만 풀어라. 그러면 50번까지 술술 풀 수 있을 거야. 49번에서 내려오라 하면 50번 풀고 골든벨 울리고 간다 전해라. 아. 누구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야.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보내셨을까요? 저희 담임쌤 말투는 아니신데 모르겠어요. 혹시 선생님이 보내셨나요? 누가 보내셨죠? 아. 선생님? 친구들아 도와줘. 첫 번째 찬스 볼 건네주세요. 자, 첫 번째 글자 갑니다. 두 번째 글자 팹니다. 세 번째 글자 팹니다. 자, 찬스를 본 이후에 답판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가페. 아까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친구들이 찬스로 도와줬어요. 답이 얼마나 근접하다고 생각하죠? 99%? 99%!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